안녕하세요. 저는 4년제 대학에서 생명공학과를 전공한 수강생입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잘 안 되어 취업을 알아보던 중 앞으로 환경계통의 전망이 좋다고 판단되어 2021년 4회차 대기환경기사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필기의 경우 2개월 정도 준비하였고 실기는 필기 합격 발표 후 1개월 정도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단순 암기가 필요한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된다는 것이 제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필기시험의 범위가 생각보다 많았고 그 범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암기해야 하는데 그 해결 방법으로 제가 선택한 것이 배우락과 구경미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실제로 들으면서 대부분의 기출문제들이 교재에 소개되어 있었고 또 교수님의 강의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반복해 주신 덕분에 많은 양의 시험 범위 안에서도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잘하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듣다 보니 이해가 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부분은 재미를 느껴서 많이 반복했고 어려웠던 부분은 자꾸 뒤로 미루려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기의 경우 총점도 중요하지만 과목별로 최소한의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미루지 말고 계획을 짜서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론 강의를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이번에는 혼자 이론 교재를 다시 한번 보면서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필기의 경우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험 보기 직전에 내용을 암기할 수 있게 내용을 축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학습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필기노트를 활용했습니다. 프린트한 필기노트를 암기하면서 따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포스트잇에 작성해 붙이면서 배웠던 내용을 압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강을 선택한 이유는 강의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강을 들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넘어가지 말고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설프게 알고 넘어가는 것보다 반복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필기를 합격해서 실기를 볼 수 있다는 이유가 아니라 필기에서 배운 부분이 실기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필기를 공부할 때 확실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필기 합격 후에 실기를 준비할 때 더욱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기가 많다고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암기도 내용을 이해하면 더욱 빠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우락의 고경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교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